1418년 6월 2일 조정에 신하들의 상소가 빗발친다. 세자 양령을 폐하라는 상소였다. 정실에게 전한 마다들로 왕위 계승에 완벽한 조건을 갖춘 양령. 태종은 깊이 고민한다. 그리고 하루 뒤인 6월 3일 태종은 끝내 첫째 양령을 폐위하고 셋째 충령대군을 왕세자로 삼는다. 조선 왕조 최초로 적장자라는 완벽한 왕위 계승의 명분을 갖추었던 양령대군. 14년이나 세자의 자리를 지켜온 그가 폐위된 이유는 무엇일까? 역사 저널 그날, 오늘 함께할 그날은요, 양령대군 세자 자리에서 폐위된 바로 그날입니다. 자,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서 오늘 함께해 주실 새로운 얼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문사회학자 남경태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새로운 얼굴 남경태입니다. 네. 네, 새로운 얼굴 치고 굉장히 백발이 성성하시는데 네, 오늘 기대하겠습니다. 자, 양령대군은 조선에서 이제 적장자로서는 최초로 세자가 됐는데 폐위가 됐어요. 예. 왜 아버지 태종이 왜 그렇게 뭐 못마땅해서 폐위까지 시킨 건가요? 사실 양령대군은 그 태종과 원경왕후 민씨의 이 장남이니까 바로 왕실의 적장자죠. 그래서 뭐 정말 큰 문제가 없으면 후계 자리가 보장된 인물이었는데 이게 뭐 아버지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 폐출이 되는데 일단은 너무 공부를 안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면서는 좀 여색을 탐했던 이런 것이 결국 문제가 돼가지고 쫓겨나니까 결국 뭐 스스로 세자의 자리를 걷어차버린 그런 인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공부 멀리하고 여자를 좋아하고 이거 너무 자연스러운 유시인님 굉장히 공감 많이 되시죠? 예, 안타까운 그런 표정을 예.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건데 예. 공부하기 다 싫고 여자 예. 밝히게 돼 있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네. 성리학적 군주감이 아닌 것일 뿐이지 예. 일반적인 군주감은 전혀 결격사유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저는 그래서 아버지의 그 퇴출을 받았다기보다는 당시의 집권사대부들의 입김도 상당히 작용을 해서 아버지와 연결을 해서 그 적절한 세자감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이지 그 성리학이 지배하던 시대니까요. 양령대군 자체가 굉장히 처음에는 능력을 좀 많이 보여줬다면서요. 네. 태종이 굉장히 흡족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은 양령대군이 기록에 보면 되게 체격도 크고 이래가지고 네. 아 정말 제 정도면 뭐 앞으로 우리 종묘사직을 이끌어가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이제 태종이 신임을 보였고 특히 또 이 세자 시절에도 그 중국의 사신으로 보낸 적이 있었어요. 네. 어린 나이에. 근데 상당히 그 임무를 잘 완수하고 와가지고 이 태종의 칭찬을 받았다라는 기록도 있고 그래서 초기에는 어느 정도 그 부왕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그런 그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KBS 그 드라마 용의 눈물에서 그 양령대군이 그 경의로 편 액을 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태종을 아주 흡족하게 하는 그 장면 기억나거든요. 자, 마음껏 써보거라. 마치 그리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 같사옵니다. 과연 대조선국의 세자 저하시옵니다. 이래 살다가 오늘처럼 기쁜 날도 흔치 않아요. 그 경회로 편에게 지금 그러면 양령대군 계신 거예요? 지금에 걸려 있는 거는 그 임진왜란 때 이게 경복궁이 소실되고 다시 중건하고 난 다음에 쓴 글씨니까 양령의 글씨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실록 기록에 보면은 처음에 경회로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태종이 양령대군에게 그 글씨를 쓰게 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글씨에 능했군요. 문무에 굉장히 능했던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네. 심지어는 그 태종이 되게 좋아하는 감나무가 있었는데 여기 자꾸 이제 까치과가 이 감을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태종이 저 까치 저거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양령이 그 까치를 활로 쏘아가 맞춰가지고 태종의 마음을 상당히 그때는 흡족하게 했다라는 이런 기록도 전해줘요. 태조도 막 명사서였다고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 피를 참 이어받은 사람 같아요. 그런데 양령이 어쨌든 그 태종의 입장에서는 적장자잖아요. 네. 자기도 그 쿠데타를 일으킨 명분이 적장자 세습인데 당연히 그는 양령으로 뭐 팔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에요. 적장자기 때문에 뭐 운명이었다. 사실 사면을 섞으면 그래야 된다. 당연히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고 적장자다라고 본다면
양녕은 뭐 전혀 결격 사유가 없는 그 왕자였던 셈이죠. 적장자가 왕위를 이어받는다는 건 어디서 나온 그런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네. 유교적 이념에서는 네. 적장자가 왕위를 계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죠. 네.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도 게르만법, 그 살리카 법전에 따르면 네. 마다들이 왕위를 이어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기와 재산을 이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차남이하들은 그래서 이웃 궁정에 가서 식객 노릇을 하다가 아. 나중에 십자군 전쟁에 도원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마지 계승이었고요. 다만 이제 중세 후기로 가면은 딸 계승들이 서양은 네, 이제 동양처럼 네. 축척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못 낳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동양 아, 개념이 없어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워낙 귀하니까 손이 끊기면은 나중에 이제 스페인이나 영국이나 러시아나 이렇게 삥 둘러가는 유럽의 약간 중세를 변방의 나라들은 이제 여왕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장자라는 개념은 동양과 서양의 왕조 사회에서는 다 똑같이 마다들에게 중앙 권력이 갖게 돼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조선의 적장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조선에서 적장자가 왕위를 이은 것은 과연 몇 명이었을까요? 혹시 아세요? 몇 명이었을지? 27명, 28명 중에 저는 이 중에서 7명만이 이제 적장자라고 하는데 자, 적장자 7명을 맞춰보세요. 깜짝 퀴즈 너무 자주 있지 않아요? 네, 너무 잘 이거 너무 어렵다. 저는 뭐 일단 뭐 네. 아, 문종. 네. 문종? 문종. 반종. 아 이거 인종. 인종이 중요하신 것도 아닌데 연산군. 어. 어 이게 잘 나가는데? 요럴 때 아까 틀려줘야 또 재밌는 거 아? 그쵸? 그 맞죠 경제야. 어 경종. 네. 아, 예. 이렇게 이런 이런 네. 느낌. 명종. 이런 헌종. 순조. 네. 아 이런 참. 순종. 어. 네. 엄마다. 두 명 남았나요? 두 명. 두 명 남았습니다. 네. 아, 큰일 났네 이거. 두 명 다 1600년대고 힌트 네. 연이어집니다. 연이어진. 두 명의 왕이 아버지와 왕. 아들이 네. 연이어지는 왕. 그럼 현종. 야. 현종 아니니까 현종. 그다음 지금 현종 이어지니까 이어지는 왕. 이어져. 아, 이어진다고요? 예. 네. 앞으로요, 뒤로요? 현종의 현종의 뒤로. 네. 아 정말. 네, 숙종. 네. 경종을 하셨지 아까. 야, 예, 그렇죠. 네. 아, 이거 이거 너무 땀나요. 이거 이런 퀴즈를 당할 줄은 정말 이렇게까지 무식함이 이렇게 아, 예 노출이 줄은 다 알 필요는 없고 그냥 네. 굉장히 예상보다 네. 적었다. 적었다. 네. 27명 저 왕 중에 네. 이 적장자 보면 굉장히 적었다. 상당히 그 좀 소위 말해서 우리 역사적으로. 굵직한 왕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럼 일찍 돌아가시거나 뭐 연산군 같이 뭐 폐륜왕 뭐 이렇게 보이고 그나마 왕다운 왕으로는 숙종밖에 없다라는 그러네. 이 상당히 조선 왕실의 적장자 뭐 징크스 같은 이런 게 계속됐다라는 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 일곱 분의 이름을 다 외우지 못해도 그렇게 무식한 게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아니 뭐 지금 굉장히 선전해 주셨어요. 저희 생각보다 두 분이 잘 맞추셔서 27명 중에서 단 7명만이 적장자였다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런 건가요? 그만큼 이제 왕계에서 그 뭐 후궁 출신의 소생이 왕이 된다거나 또 뭐 반정과 같은 이런 사건들 뭐 또 세조의 경우처럼 뭐 계유정난과 같은 이런 정변들이 여러 차례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이 보시면 이런 그 양녕대군처럼 오래간만에 적장자가 왕위를 계승할 뻔했던 이런 상황에서는 또 아버지의 어떤 반대로의 폐위되거나 이런 사건이 계속 연속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선 왕조에서 참 이렇게 적장자가 귀했다는 얘기인데 네. 이렇게 귀한 양녕대군을 왜 폐위시킨 걸까요? 결국 제일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공부에 대한 소홀 이것이었어요. 공부를 덜했다. 예. 네. 1405년 10월 세자전의 내시가 곤장을 맞는 사건이 벌어진다. 공부를 게을리한 세자를 대신해 벌을 받은 것이다. 조선의 왕실에서는 왕세자를 철저하게 가르쳤다. 유교 경전을 중심으로 한 강도 높은 교육은 장차 왕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 왕세자의 하루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업과 공부의 연속이었다. 그리고 수시로 시험을 통해 학습 성과를 평가받아야 했다. 하지만 공부에 취미가 없던 세자 양녕은 엄격한 왕세자 교육에 좀처럼 적응하지 못했다. 가진 핑계로 수업을 게을리해 태종과 스승들로부터 질책을 받는 일이 잦았다.
어린 시절을 자유롭게 보냈던 양룡에게 세자 교육은 지나친 부담이 아니었을까? 왕세자의 아까 그 일일 생활 계획표 보니까 아 이거 뭐 양룡생이 뿐만 아니라 누군데 저런 생활표를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네. 아까 저 보세요. 숨막히는 저. 정말 숨막히죠. 이거 보니까 네. 저도 보고는 네. 보고는 제가 다 삐뚤어지고 싶은데. 아 근데 진짜 네. 저렇게까지 빽빽하게 이렇게 하루 일과가 쌓여져 있는데 대체 그러면 언제 쉬어요 세자는? 그러니까 양룡대군 같은 경우는 눈치껏 막 쉬는 거고요. 네. 그러나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 뭐 휴방일 같은 거 이런 것도 있기는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그 국기일 같은 경우 왕실에서 뭐 기일이 있거나 또는 종묘와 사직에서 큰 제사가 있다거나 또는 이제 왕이 행차할 때 왕세자가 따라가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 어느 나라나 군주 수업이라는 게 있지만 군주가 되기 위한 수업 거기에 이렇게 학문을 중시하는 거는 참 조선 특유의 이게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되는 거지만 사실 공부를 해서 곧 나라를 잘 운영할 수 있다는 관점이 그대로 등치된다는 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사실 이게 조선의 특유한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군주는 네. 학문적 스승의 위치까지 그 경지까지 올라야 된다는 생각들을 나라 안에 여러 학자가 네. 있고 군주는 나라 경영하는 거지 일반적인 네. 군주는 그런 개념인데 우린 군주는 학업을 게을리하면 안 됐다라는 발상은 네. 참 놀라운 겁니다 사실. 다들 저 일상생활표를 이제 보고 혀를 누르시는데 네. 자 왕세자는 과연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 또다시 퀴즈를 통해서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아, 오늘 퀴즈 또 있어요? 자, 업앤다운 퀴즈를 좀 내드릴 텐데요. 업앤다운? 제가 어떤 숫자를 말씀드릴게요. 그럼 그 숫자보다 더 많을 것 같으면 업, 이렇게 손가락, 손으로 이렇게 업, 예, 더 낮을 것 같으면 다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업앤다운.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조선시대 최연소로 왕세자의 책봉된 나이는 3살이었다. 자, 업앤다운 선택해주세요. 자, 자, 하나, 둘, 셋. 다운. 3살보다 더 어린 왕세자가 있었다? 아니다? 네. 네 더. 3살까지는 높은 것 같아요. 3살은 높은 것 같아요. 3살의 푸른 원자는 들었어, 드라마에서. 네. 자, 오늘의 정답은요. 특별히 그 조선시대 왕세자 교육 전문가이신 김문식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김문식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문식입니다. 네. 네, 아마 3살 이상일 거라고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네. 2살에 세자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누가? 영조의 경우에는 사도세자를 네. 40대에 낳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세자 책봉을 서둘러서 2살 때 세자가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한 문제 더 남았어요. 네. 자, 조선시대 세자는 배우는 책을 20번이나 읽었다. 20번. 업앤다운? 너무 쉬운데요? 하나, 둘, 셋. 업. 에이, 다운. 이거 제가 완전히 이긴 무슨 상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예, 이것은 업입니다. 조선시대의 그 소현세자 케이스로 말씀드리면 소현세자는 50번을 읽었어요, 책을. 근데 그 스승인 김상룡은 100번을 읽을 것을 요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업입니다. 네. 네. 야. 아, 제가 다 맞췄네요. 그러게요. 뭐. 이번 퀴즈에서는 우리 이해영 감독님이 이제 승리하셨는데. 네. 자, 제가 직접 이 상품입니다. 이거요? 네, 이 세자. 상품이에요, 이게. 관문인데요. 오늘 한번 세자가 되어보시죠. 근데 얘 모자가 맞을지가. 관문이 맞는, 예. 맞아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맞, 그냥 써보세요. 우선 이제 잘 맞추셨으니까. 이게 보기에도 이게 말이 안 되죠. 아니, 이거 안 들어가는데? 아, 돼, 돼, 돼. 아니 뭐 제법 그래, 잘 어울리네. 잘 어울리네. 네. 잘 어울려요. 거의 근데 무슨 사실 그러면 거의 상황급이에요. 아 그래요? 예, 아 뭐 체격이나. 그러면 세자 관문을 이제 이왕 쓰신 김에 네. 그 당시 세자들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좀 직접 체험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김문식 교수님 저희 자리에 계시니까 가셔서 한번 좀 교육 좀 받고 오세요. 아, 반갑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는 그 입장하기까지 좀 복잡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자가요? 예, 우선 세자가 스승보다 먼저 와서 예. 이제 그 교실 앞에서 기다려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리에 오면 지금은 현장 배치가 이렇게 동쪽, 북쪽 이렇게 있지만 사실은 동서에 책상이 있어야 됩니다. 장차 예. 국왕을 계승할 사람이지만 스승에게 깍듯하게 예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절을 두 번 하면 스승이 이제 답배로 두 번 절을 하고 그리고 이제 좌석에 앉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절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분은 누구세요 근데? 그 이기사 관리로 유시인께서 아마 예, 비서? 예, 비서? 지위가 정해지신 것 같은데 비서가 이렇게 나란히 앉아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밖에 있죠. 카메라 감독님이 예. 나란히 앉으려잖아요. 안으로 들을 수 없고 밖에 있게 되고요. 아,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럼 일단 병풍 뒤에 가 있거라. 네, 계세요? 예, 그냥 계신 상태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이 세자께서 지금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먼저 네. 전날 공부한 것을 이제 복습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 잘 알고 있는지를 이제 시험을 하게 되는데 먼저 어제 공부한 것을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뭘 공부했죠, 제가? 우선 그 조선 시대에 예. 27대 국왕이 있다고 알고 있죠. 예. 그래서 어떻게 다 외워 오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27대 국왕이요? 네. 태정 태세 문단세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하시죠. 아,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인 중 임명 예성 연중 임명선 광인 광인 효현 숙 경영 잘하고 있어요. 정순 정순 헌철 고순 예 맞습니다. 예 원이 대본에 대본에 내가 맨날 그래 있어요. 아 그래요? 정말 다행히 틀렸습니다. 그 세자 한번 틀렸습니다. 저 고백하겠습니다. 매우 때려주십시오. 그 세자가 이제 성적이 좋지 않을 때는 벌을 주게 되는데요. 예. 세자를 직접 때릴 수는 없고 그 이제 시종을 드는 이제 내관이 대신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자기 아랫사람이 벌을 받는 것은 본인에게 그대로 수치가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상당히 자극이 되는 그런 벌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수치심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 매를 들어주십시오. 나는 지금 이긴 사례니까요. 두 분 같아요. 그렇게 썩 좋진 않으신 거 같아요. 내관 좀 바뀌어 있잖아 지금. 예, 아 그렇군요. 예, 내관 예. 바뀌어 있고. 예. 예. 내관 들어보세요 강 PD. 어디가 있어요? 내관 역할로 PD님 잠시. 강 PD 말 들어보세요 강 PD. 내관. 대기 중입니다. 예. 아 근데 세자가 학교에 다니거나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세자 교육 기관 같은 게 따로 있었나요? 그 세자는 이제 처소가 동궁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세조 때부터 세자 시강원이나 간청이 생겼어요. 그래서 20명의 스승이 세자 한 명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기관이 설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강원의 관리가 이제 교육 시간이 되면 역시 동궁거 교육 장소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세자와 스승이 만나서 이제 교육이 시작이 되죠. 아, 예. 스무 분이. 그러면 이런 책들이 세자가 읽는 교재인가요? 예, 지금 뭐 여기 여러 책이 있는데 지금 효경도 있고요. 아, 예. 그 다음에, 예, 한번 보시죠. 효경. 소학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초학자용 교재로 이제 소학이랑 효경이 이제 제일 전형적인 책입니다. 여기까지 앉았으니 한번 읽어보시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 정도 읽으셔야죠. 제가 오늘 안경을 끼고 오지 않아서 한번 대신 읽어보시게. 이 정도 읽어야죠. 효경대의 예. 중리, 문거, 증자, 대, 좌, 자왈. 목소리가 작아져요, 점점. 아무튼 다 읽겠네, 이 정도는. 아, 근데 이제 이게 몇 살부터 이런 책들을 보는 거예요? 소학이나 효경은 한 3, 4세. 3, 4세 때는 이제 요약한 책. 아, 이걸 요약한 요약본을 책. 읽게 되고요. 7, 8세가 되면 본격적으로 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소학이나 효경이 지금 읽어봐도 쉽지는 않은 책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보면 저 책을 다 외우죠. 아, 이걸 통으로 다 외운다고요? 예, 이렇게 예. 어린 나이에 교육을 시켜서야 이거에는 좀 가혹한 것 같은데, 느낌은? 그건 이제 조선이 유교 국가고, 또 그 조선의 국왕이라는 사람은 이제 유학에서 말하는 성인, 그러니까 세인트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왕실의 왕자로 태어나서 이제 국왕이 되기 때니까 성인이 아니겠죠. 그렇지만 이 교육을 통해서 성인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교육을 시킵니다. 아까 얘기가 듣다 보니까 세자한테 활쏘기 같은 것도 유교강점 말고도 뭐 활쏘기 이런 걸 가르쳤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예, 이렇게 예. 말하자면 예체능 이런 교육을 예. 시키는 따로 이유 같은 게 있었나요? 조선시대의 교육의 목표를 보면 성인 군주가 나오게 하는데 교육의 내용을 보면 우선 덕성을 갖추고 그러니까 오륜을 잘 실천하는 덕성을 갖추고 그다음에 문무를 겸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시서화라는 예술적 소양까지 겸비한 그러니까 오늘 치면 전인교육 온전할 전자서는 전인교육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이제 국왕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거 완벽한 사람을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 못하는 게 없어야 된다 이런 교육인데 그래서 사실은 그 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공부를 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문제가 없지만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는 그
그게 왕세자 교육이죠. 아, 공부를 좋아했다가도 이런 교육 계속 받으면 싫어질 것 같아요. 양념대군이 너무 이해돼요, 진짜. 네. 공부를 좋아했던 적은 있어요? 없습니다. 네. 딱 보여요. 경풍기에 가 있거라. 매번. 자, 유신이 그리고 예은 감독님. 예. 두 분 이렇게 세자 교육 받아보니까 어떠셨어요? 일단 그 네. 교육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아, 교육에 임하는 태도가 되게 중요하게 여겨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자 이렇게 쓰고 있는 것도 일단 너무 죄송스럽고 엄격한 교육이었네요, 진짜. 네. 아니 근데 정말로 네. 조기 교육이고 전인 교육이잖아요. 예. 또 더군다나 일대 다의 과외식 수업인데 정말 이런 식으로 몇 년 동안 정말 아까 말씀 되풀이한다고 하면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다 극복하고 왕이 된다고 생각하면 조선시대 왕을 함부로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두 분 다 저 자리에 굉장히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그죠? 빨리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김무식 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양녕대군이 폐위된 일 중에 이제 하나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라고 예. 그러셨는데, 얼마나 공부를 안 했길래, 정말 어느 정도였길래 그랬나요? 그 양녕대군은 네. 기본적으로 이 공부보다는 매사냥에 되게 취미가 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매잡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요즘 표현으로 하면 숙제 같은 거 다 못하고 한 1년 지난 다음에는 태종이 그런 소리가 하도 들리니까 한번 양녕을 직접 불러가지고 네. 뭐 요즘으로 치면 테스트를 한 거예요. 이거 한번 그동안 배운 거 다 한번 외워보라 이러니까 뭐 아니나 다를까 못 외우는 거죠. 이제 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태종이 되게 화를 내시고 그 내관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매를 대신 치게 한 거죠. 내관들은 진짜 무슨 죄예요? 옆에 그러니까. 있다가 이게 세자 잘못하면은 이 사람 이 친구를 혼을 내야 버릇도 잘 들고 그러지 그러니까요. 않을까요? 이렇게 회초리도 안 때렸어요? 너무 오냐오냐 하는 교육 방식 아닌가요, 이거? 제대로 예. 세자 교육을 하는 사실은 첫 사례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 같은 게 분명히 있었고 또 이때 이제 태종이 그 뭐 나름대로 이 대책으로 제시했던 게 그 당시 세자를 가르치는 서용관 관리들에게 항상 양형을 쫓아다녀라. 밥 먹을 때도 따라가가지고 항상 좌우에 있어가지고 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뭐 어디 심지어는 쉴 때도 한번 가봐라 이런 식으로 되니까 양녕은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포위가 당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탈출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기고 실질적으로 이제 궁궐 담을 막 넘어가고 이런 일이 또 벌어지니까 이번에는 또 네. 태종이 그러면 궁궐 담을 놓게 사라. 학창 시절에 반항의 그 어떤 수단으로서 담 넘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담 넘어본 적 있으세요? 담이요? 네. 저는 학교에 교문이 있다는 걸 졸업할 때 알았어요. 담으로만 다녀서. 그리고 담 넘어갔냐? 이거 일단 다니신 거지? 어느 학교 네. 교장도 태종처럼 담을 네. 높여갖고 학생들이 담을 못 넘게 하는 건 항상 실패했다는 거. 네. 그렇죠. 그걸 모르는 거죠, 태종. 사실은 네. 공중부양도 가능한 나이죠. 그럼요. 담 정도야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담은 아무리 높아도 담이 아닙니다. 아니 이런 성향의 사람은 조금 이렇게 왜 맞춤 교육 뭔가 이렇게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너무 네. 이렇게 옥초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기 어떤 그런 뭐 감정이라든가 이제 세자의 그 느낌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별로 생각하지 못하고 네. 어떤 측면에서는 좀 강압적인 교육 방식 최종에 네, 네, 네. 이것이 결국은 양념을 더 이제 비뚤어지게 하지 않았나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안 했다지만 세자 자리에서 폐위시키는 건 좀 가혹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 네. 공부만 해가 결국 공부 안 한다고 쫓아낸 것만은 아니에요. 네. 이번에는 여자 문제가 이제 발생하면서 소위 말해서 궁중에서 엄청난 스캔들을 일으키죠. 1416년 양녕은 운명의 여인을 만난다. 그녀의 이름은 어리. 하지만 어리는 한 사대부의 첩. 이미 지아비가 있는 여인이었다. 금지된 만남에 태종은 크게 노한다. 결국 어리는 궁 밖으로 쫓겨나고 세자는 반성문을 쓰고서야 용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헤어진 연인을 잊지 못한 양녕은 장인 김한로의 도움을 얻어 어리를 다시 세자궁으로 불러들인다. 태종의 눈을 피해 아이까지 낳은 두 사람.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다. 조정을 뒤흔든 세자의 스캔들. 양녕은 어리와의 사랑이 불러올 결과를 짐작이나 했을까? 어리와의 사랑이 진짜 절절했습니다. 저 정도면 진짜 사랑한 게 아닌가 싶네요. 네. 이름조차 어리잖아요. 눈에 어리고 가슴에 어리고. 멋있다. 근데 양녕대군이 남들에게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네.
정작 그 본인은 정말로 행복한 사나이가 아니었나 싶어요. 저렇게 거침없이 살기 쉽지 않거든요. 좋게 말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 딱 보면 네. 정말 나쁜 남자의 가장 전형적인 클리셰 같은 느낌이 약간 들잖아요. 네. 나쁜 네. 남자의 정말 전형이죠. 또 실로 기록에 보면 네. 그 정말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17살쯤 됐을 때는 명나라 사신 접대연에서 이런 봉지련이라는 기생이 탁 되게 춤을 잘 추고 이런 걸 보고는 바로 이제 붙잡아 와가지고 자기하고 이제 그 살자 세자궁으로 끌어들였다고 하고 고등학생 나이인데 예, 그래서 이것 가지고도 되게 질책을 많이 받았는데 아버지로부터 뭐 그 얼마 뒤에 또 이번에는 그 소행이라는 평양 기생을 또 이제 세자궁에 불러가지고 또 며칠씩 있게 하고 또 이번에는 그 초공장이라는 기생하고 이 스캔들을 일으키는데 이 초공장이라는 기생은 큰아버지였던 정종 있지 않습니까? 정종의 뭐 거의 그 첩으로 있던 그런 기생인데 이런 기생까지 이제 가까이 하면서 정종이 살아있을 때 아닙니까? 예, 살아있을 때. 그건 아니죠. 문제가 그거는 아니죠. 이제 그런 거죠. 도를 넘어섰네요. 근데 네. 갑자기 궁금한 게 생각이 났는데 이 세자도 후궁을 드릴 수 있었던 건가요? 후궁을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대표적으로 예종의 계비였던 안순왕후 한씨라는 분도 네. 원래 예종의 세자빈의 세자빈 후궁 출신의 세자빈이었어요. 세자빈의 그러니까 세자의 후궁이죠. 근데 뭐 세자도 후궁을 드릴 수 있다고 하면 명령대군이 굳이 폐위까지 될 만한 뭐 결격 사유는 아니잖아요. 이 어리라는 여자는 그 사대부의 첩이었단 말이죠. 악성이라는 사람. 이게 이제 도덕적으로. 네. 되게 이제 문제가 되고 이러니까 요즘 표현으로 하면 여론이 아주 좋지 않게 여론이 안 좋았구나. 예. 그러니까 그게 양양이 세자에서 폐위된 거에 가장 큰 원인이 된 셈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냥 사적이고 퍼스널한 거라면 태종은 용서했을 거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뭐 사대부와 관계된 여자를 하기 시작하고 또 단순히 말 안 듣는 그냥 아들로서 말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왕의 입장에서는 세자도 신하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신하가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그러는 거니까 결국 공적인 문제로 비화시키지 않을 수가 없겠다 이렇게 태종이 생각한 것 같긴 해요. 그러면 그렇게 용맹하게 얻은 이 어리와의 사랑 그래서 두 사람은 끝까지 행복하게 잘 사나요? 그래서 이 네. 어리를 네. 하고 이제 결국 헤어지게 했죠. 헤어지게 하고 그때 또 마침 태종이 개경으로 있었는데 양영도 이제 그 아버지에게 이제 사과하고 한양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자마자 또 어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진짜 좋아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또 나중에 알려져가지고 네. 양녕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양녕의 유모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린 너가 어떻게 했길래 맨날 저 양녕을 저렇게 요즘 표현을 하면 꼬등이느냐 네. 이렇게 내가 자꾸 이제 어리를 질책하니까 결국 목매어가지고 자살을 합니다. 비극적인 삶이죠. 네. 비극이네요. 아, 진짜 아픈 이야기네요. 어리를 사랑했네 그러니까. 양녕을 그죠? 서로 사랑했네요. 진짜 사랑이 없고 아픈 사랑. 이럴 때 어울릴 만한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곡을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그 네. 이야기를 꼭 방송에서 꼭 해달라고 유시님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네.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네. 내관이 하자고 한 네.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이해가 안 갔던 게 장인인 김한노가 양녕대군한테 어리를 계속 이렇게 만날 수 있게 주선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자기 딸과 사는 남편에게, 사위에게 그렇게 다른 여자를 계속 우리가 김한노한테 어리바리한 사람이에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여러 번 웃기는 거지만 권력이 이래서 무섭다는 거 아니에요. 그 차기 왕이잖아요. 양녕이. 네. 그 말을 듣지 않아서 없었을 것 같아요. 김한로 같은 입장에서는 세자빈의 아버지라기보다는 네. 차기 왕을 선택했다. 이렇게 보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아니, 그렇게 뭐 어리버리한 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네요. 네, 그러니까 양녕대군 자체의 문제도 물론 있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주변에서 막 그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눈감아주고 뭐 여자까지 이렇게 소개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좀 문제가 아니었나 싶어요. 주변에 참 인덕이 없었는데. 이거 반변명입니다. 본인 탓이에요. 본인 탓입니다. 네, 결론을 그렇게 내리겠습니다. 어리 사건을 이제 계기로 태종이 이제 양녕대군에게 굉장히 화가 났지만 계속 반성의 기회 를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아버지의 마음이랄까요? 자식을 용서하고 싶은 그런 게 좀 엿보이는데요. 그래서 특히 양녕대군과 이 어리 사건이 일어났을 때 태종이 의외로 약한 모습을 보여. 그렇게 한때는 정말 킬러 본능을 보였고 그 강했던 왕이 이 양녕이 결국 어리 문제로 그 결국은 이제 그 세자의 자리에서 이제 물러나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 부닥쳤을 때 기록에 보면 비 오듯이 눈물을 줄줄 흘렸다 뭐 이렇게 나와요. 태종이 그 강했던 태종이. 저는 근데 정말 인간적으로 좀 이해가 가는 것이 뭐냐면
태종은 사실 인간적으로 가족관계가 다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예. 아버지와도 불화했고 그 왜 뭐 처가도 다 없애버렸고 형제들도 다 죽여버렸고 이런 사람인데 믿을 건 자식들밖에 없는 사람 아닌가? 네. 그런 그 외로움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조선시대에 이때는 그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을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자, 양녕대군이 폐위될 무렵인 1400년대 초에는 어떤 일들이 세계에서 벌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15세기이죠. 이때는 어떤 시기였을까요? 그 당시만 해도 동양과 서양이 아주 속된 말로 동양과 서양이 맞붙으면 누가 이길까? 동양이 이기죠. 왜냐하면 동양의 중앙집권제가 아주 일찍부터 발달했기 때문에 국력을 하나로 집중시키는 데 굉장히 강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선진적인 정치체제를 이뤘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바로 이 15세기 1400년대부터 역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유럽에서 그때부터 200년 동안 종교개혁과 대항해 시대와 르네상스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외적으로는 아메리카를 서유럽이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얻은 경제적인 부와 그리고 대항해 시대라는 건 아시다시피 외부를 개척하는 이런 시대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인들이 아프리카의 서해안들을 발견하기 시작하고요. 그런 그 세 가지 큰 변화와 외적인 변화, 아메리카의 발견이 때문에 드디어 역전되기 시작하는 때가 이때라서 동양에서는 우리로서는 참 나중에 좀 안타까운 시기기도 하고요. 아, 영락제도 근데 정화를 지금 반대편까지 보내잖아요. 영락, 시기적으로 하면 약간 앞선 건데. 시기적으로 한 세대는 앞서죠. 예, 예. 근데 왜 결과적으로 유럽의 그런 느낌의 결과가 없었던 건가요? 근데 에스파냐와 이베리아인들이 최초의 벤처인데요. 미지의 해역으로 뛰어든 이유는 기독교를 포교하려는 것도 있었지만 내 거를 알리려는 것도 있었지만 남을 알려는 노력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성공을 한 겁니다, 결국. 근데 정화의 남해 원정은 영락제의 명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대명제국을 대중화세계가 다시 섰다는 것을 알리려고 많이 가긴 많이 갔어요. 2만 명, 3만 명도 출발하고 마다가스카르까지 갔어요. 인도양 지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알리려는 데만 치중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지속 가능한 그 탐험과 원정이 되지 못했던 거죠. 목적이 오로지 국가 PR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거 하고 끝났어요. 7차까지 가서.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 세계 역사를 모두 아우르는 역사저널 그날을 보고 계십니다. 맏아들 양녕을 세자에 책봉한 지 14년. 날로 심해지는 세자의 비행에 태종의 고민은 깊어진다. 장자를 세워 피의 정장을 막고자 아비가 그리도 동분서주를 하였건만. 전하, 아무래도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만. 아버지와의 관계가 틀어지자 세자 양녕은 이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셋째 충녕대군을 탓한다. 언제나 차분한 척, 얼굴엔 착하다고 써붙이고 나는 아무런 욕심도 야망도 없다. 정말 야심 같은 거 없었나? 내가 여기서 밀리면 네가 왕이 되어볼 욕심 같은 거 한 번도 품어본 바 없다. 장담할 수 있겠나? 심지어 세자는 어리와의 일이 발각된 것도 충녕대군이 아버지에게 고자질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취하셨습니다. 다른 날 얘기하시죠. 말해. 어서 말 못해!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깊어진 형제 간의 갈등.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예.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봤습니다. 드라마에서는 이 두 사람의 대립이 있었다, 긴장감이 있었다. 실제로 그 실록에도 이런 기록이 있나요? 예, 실록에 보면은 저 양녕대군이 어리 사건이 터졌을 때도 저 충녕이 저 분명히 고자질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의심하는 대목이 나오고요. 또 뭐 한 1년 전에 그 이제 부마 200강이라는 사람이 첩으로 삼은 또 기생 7점생을 바로 또 양녕이 찍고 이거 데려갈라 그러자 충녕대군이 나서면서 아, 형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했다라는 그런 기록도 나와요. 그렇게 보면 상당히 좀 대립한 모습이 나오죠. 근데 형 입장에서 보면 사실 뭐 맞는 말이긴 한데 입 바른 말만 하는 동생 약간 얄미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담스럽죠. 네. 충분히 그럴 법하지만 또 그 세종이 충녕대군 세종이 누구예요? 그 아주 탁월한 성리학자잖아요.
그 충분히 그렇게 간하는 것은 신라로서의 마땅한 도리다 이렇게 생각했을 여지가 충분히 있죠. 예, 예. 자, 근데 야사에서는요 양녕대군이 이제 공부를 안 하고 계속 사고를 치는 게 그 어떤 자기 동생의 성군됨을 알고 자리를 일부러 물려준 거다, 양보한 거다라는 얘기들이 왜 간혹 나오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양녕대군을 모신 사당이 지금 그 네. 서울 그 동작구 상도동에 가면 이 지덕사라는 사당이 있습니다. 이 사당에 보면은 결국 이 지덕이라는 게 양녕이 동생을 위해서 왕위를 양보한 것이 지극한 덕이다 이런 개념인데 이런 사당이 마련된 것도 결국 양녕의 어떤 그 왕위를 정말 선선히 양보한 이런 모습을 강조한 사례죠. 사실 양녕대군 입장에서는 좀 숨막히는 게 분명히 있었을 거고 또 세자의 이 공부 프로그램이 일단 너무 숨막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도망을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명분이 없으니까 당연히 일종의 약간 위약적인 어떤 그런 식의 행동들이 이벤트로서라도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양경이 보기에 당연히 그 자기보다 훨씬 더 뛰어나 보이는 충령이라는 동생이 있고 네. 아버지가 충령을 마음에 어느 정도 염두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을 테니까 좀 낭만적으로 해석을 한 것 같은데 태종이 충령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 세자였던 양경이 충령은 신약해서 왕이 그리시면 못됩니다 라고까지 말을 한다고요. 네. 이쯤 되면 사실은 견제를 했군요. 견제를 한 거죠. 자기가 물러날 마음이 있었다, 자발적 물러날 마음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는 않아요. 그 이후에 또 행적들을 보면 권력 주변에서 그 개우정난 때도 그 안평대군 척결하는데 네. 앞장서고 네. 그다음에 단종 복위 운동할 때도 세종의 그 애지중지했던 그 손자 단종을 처단하라고 제일 먼저 청을 하고 이런 사람 아니에요. 보면 나름 어떤 권력에 대한 욕망은 있었던 사람인데 그것이 뜻대로 해결되지 못했던 사람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거죠. 양녕대군이 뭐 어쨌건 미친 척을 했냐 아니냐 이렇게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면 사실 약간 이야기하기 제 입장 좀 애매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근데 이럴 것 같아요. 만약에 양녕대군한테 대체 왜 이렇게 엇나갔어? 왜 이렇게 삐뚤게 굴었어? 라고 말을 하면 그분의 대답이 이렇지 않았을까? 나는 신라리요? 예, 양녕대군. 네. 난 뭐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살고 싶은 거야. 이 네. 대사가 아니었을까? 없는 대로 살았어. 잠깐만, 근데 이거 천하제사 마도나에 나오는 명대사입니다. 그래요? 오늘 각자 자기 작품을 피하라는 시간이. 근데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네. 이 말을 좀 펴야 되겠어요. 네. 정말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 간에도 나누지 못하는 게 네. 권력인데 그렇죠. 그 형제끼리 나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사실 권력의 이인자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살아남은 이인자라고 하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충령대군이 정말 불과 두 달 만에 이제 양녕이 폐위되고 왕이 되고 이런 거는 결국은 태종의 강한 의지죠. 그리고 이제 그 두 달 만에 준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왕이 되었다는 건 또 한편으로 보면 그보다 한 몇 년 전에 분명히 태종이 어느 정도의 언지를 줬으면 저는 뭐 상당히 근거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충령도 형인 양녕에 대해서도 항상 좀 자신감 있게 대응을 했다라는 거죠. 네. 형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는 이런 것들 당당한 이런 목소리를 내는 거 보면 분명히 이제 그런 흐름이 있었을 거고 결과적으로 그 마지막에 총감독 역할을 하는 인물은 태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수용하면서도 저는 이 본질을 이 양녕이 폐위된 본질을 저 나름대로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요. 신료들의 의지가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태조 때부터 적장자를 왕위 계승권자로 해서 중앙 권력을 안정시켜야 된다는 건 항상 과제였거든요. 그러니까 태종도 그 정치적 부담을 무조건 적장자를 양녕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10년 이상을 끈 거거든요. 저는 이게 갈수록 신료들의 반대가 많아지면서 물론 신료들 중에 양녕의 폐쇄자를 반대한 사람도 물론 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양녕이 집권 4대부 측의 성리학적 군주가 아닌 거예요. 군주가. 네. 저는 그래서 순전히 태종의 의지로만 양녕이 폐위된 게 아니라 그 막후에는 상당한 신료들의 압력이 있었고 끝없는 네. 상소가 있었고 네. 결국 거기서 태종이 타협을 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충령대군 입장에서는 어쨌건 형 밀어내고 자기가 이제 세자로 책봉이 되는 건데 기다렸다는 데서 이렇게 넙죽 이럴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약간 네. 기분이 어땠을까 좀 궁금합니다. 하다못해 세조조차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 형이 군주 아니면 직접 덕석받는 거는 다 신뢰라고 생각을 하죠. 저요? 들으셨어요? 기록으로 보면은 특별하게 충령대군이 막 아주 형님이 뭐 이렇게 계속 하셔야 되는데 왜 절을 하십니까? 라고 하는 내용은 별로 그래요. 나타나지 않고요. 또 아무래도 그거를 또 방지하기 위해서인지 태종이 자신이 살아서 왕으로 있는 상황에서 불과 그 양녕이 폐위된 지 두 달 만에 전격적으로 교체해서 오히려 그런 분위기
그 양령에 대한 어떤 그 미련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한 게 아닐까. 준비된 세자라니까요. 예. 뭔가 있었어요. 계속 뭔가 있었어요. 여기 효령대군은 네. 아까도 잠깐 뭐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 일단 효령대군의 이 성격이 약간 궁금해요. 이 그러게요. 중간에서 사실 본업 하나 분명히 그 적정자 원칙이 무너지고 나면 당연히 이제 자기도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자기도 나름대로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수술 물러섰다는 게 만약에 효령대군이 욕심을 냈다고 하면 정치 구도가 좀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폭풍 골치 아파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태종의 계획도 이상하고. 근데 보면은 그 태종이 효령대군은 욕심 못 내게 아예 딱 쟤는 너무 좀 뭐 어떤 면에서는 좀 왕으로서는 좀 미달이다라는 한 명이 미달이다 이런 방식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일 같은 처리 같은 경우도 뭐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특히나 이제 이것도 정말 흠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너무 자주 웃는다. 자주 웃는다. 너무 웃기만 한다. 사람이 너무 좋다. 자주 웃는 사람도 있는데. 세자가 못 되는 거야. 아, 세자가 못 되시네. 아니 근데 이렇게 리액션 좋고 많이 웃는 게 왜 흠이 되는 거죠? 굉장히...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좋다라는 거죠. 이게 어쨌든 마음이 결단력이 있어야 되고 속을 많이 잘 보인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뭐 웃고 이러는 것이 한 나라의 그 왕이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태종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보면 그 술 이야기도 나오는데 세종도 충룡도 이렇게 술을 잘 못하는데 명나라 사신 접대 같은 꼭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뭐 예의상으로도 이렇게 술을 마셔주는데 효령대군은 술을 거의 입에도 못 댄다. 이것도 정말 문제가 많다라는 식으로 이제. 자, 본인의 의지였던 아이들 뭐 탈선을 일삼은 양령되고 이제 결국 세자 자리에서 폐위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1418년 5월 30일. 태종 앞으로 한 통의 상소가 올라온다. 상소를 올린 건 세자 양령. 그는 직접 쓴 상소를 통해 아버지가 자신의 첩 어리를 내친 것을 비난했다. 전하의 시녀는 다 궁중에 들이시면서 지금에 이르도록 신의 여러 첩은 내보내어 울음소리가 사방에 이르고 원만이 나라에 가득 찼습니다. 이 첩 하나를 금하다가 잃는 것이 많을 것이요 얻는 것이 적을 것입니다. 위태롭던 부자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간 상소. 세자 양령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상소를 올린 것일까? 앞서 얘기들 다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저 부분에 있어서는 전 그냥 웃음만 나왔는데 아버지도 여자들 다 드리는데 왜 나라고 못하겠습니까? 하고 정말 제대로 반항을 한 거예요. 이건 진짜. 저거 정말 단언컨대 저건 음주상소라고 보아집니다. 지금 언어로 만약에 치면 술 먹고서 밤에 아버지한테 문자로 아빠도 그런데 나만 갖고 그래 이렇게 보낸 거 같은 거죠. 바로 이거예요. 이제 이게 보면은 정말 세자도 또 크게 보면은 왕의 신하잖아요. 신하 우선 도저히 그 올려서는 안 될 상소문이었고요. 이 상소문에 올린 것이 1418년 5월 30일인데 양령대군이 폐위된 게 6월 2일이요. 조선시대 상소 3일천하. 진짜 빠르게. 마지막에 할 말은 그래도 하고 그냥 나도 자리에서 물러나겠다. 이틀 뒤에 상하해버리고. 이 정도로 나이브한 상소 올렸던 걸 보면 정말 마지막에 아버님 저를 그냥 편하게 놓아주세요 라고 아버님을 편하게 만들기 위한 효심이 아니었을까 저는 효심까지 깊이 헤아리시는군요. 그러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자에서 폐위된 후에 양령대군의 삶은 어땠나요? 저렇게 정말 큰 사고치고 폐위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태종이 약한 모습을 보여. 그 이후에도 또 양령이 정말 그 어떻게 살아갈까 안쓰러워가지고 뭐 양령을 위해 강하에는 백한집도 지어줬다 그러고 또 그렇게 예전에는 뭐라 그랬던 매사냥도 좀 잘 해보라 이렇게 뭐 후원도 했고 특히 이제 동생인 세종도 자주 양령을 이제 불러가지고 뭐 위로도 해주고 이러면서 그 양령은 정말 오히려 그 세종 때는 큰 사고 없이 무난하게 잘 지냈습니다. 제가 보기에 태종이 아까도 우리 말한 거지만 분명히 양령이 자기를 가장 닮은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점은 제일 갔을 것 같아요. 솔직히 애증이죠. 애증이었겠죠. 근데 정작 그럼 양령대군이 본인은 어땠을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열패관 같은 걸 평생 끌어안고 살았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정말 자유롭게 아주 편안하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이렇게 살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한데 저에게요. 지금 책에서 제가 양령대군이 지었던 시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아마 마음을 좀 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산 안개로 밥 짓고
담쟁이 덩굴 사이로 보이는 달로 등불 삼네. 외로운 바위 아래 홀로 누워 밤새우니 오직 탑 한 층이 있음에라. 문장력이 대단한데요. 예? 그 서정시의 기본 원칙을 네, 네. 대상고의 동일화, 네. 투사라고 하는데 네. 지금 그 전시에서도 보면 오직 탑 한 층이 있음에라 그러잖아요. 네. 자기의 마음을, 심경을 저기 투사하고 있는 거예요. 네. 대단히 수준 높은 시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뭐 모든 것을 좀 받아들이고 그냥 이 자연에서 이렇게 좀 응가하면서 그 뭐 정말 그 뭐 달과 바위를 벗삼아 가지고 뭐 편안하게 살겠다 뭐 이런 그 뉘앙스가 있었던 거예요. 아, 난 화려한 싱글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군요. 싱글은 아니죠. 여기 지금 세자빈도 있었고. 그 양령이 자식을 27명 낳았어요. 그러네요. 네. 네. 지금까지 이제 세자에서 폐위된 양령대군의 이야기 살펴봤는데, 결국 뭐, 양령대군의 세자 폐위가 이제 세종대왕이랑 성군을 맞이하게 되는 또 우리의 어떤 운으로서 뭐, 좋은 결과를 뭐 가져오긴 했지만요. 아무튼 오늘 양령대군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약간 안쓰러운 면도 있고, 그쵸, 인간적으로. 그런 것도 분명히 느끼셨을 것 같아요. 자, 양령대군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양령대군에 대해서 한 문장씩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령대군은 과인과 결핍의 경계인이었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뭐냐면 사람이 어리석어지는 경우, 대표적인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사랑에 빠졌을 때와 정치에 빠졌을 때라고 해요. 근데 양령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저런 정치적 환경에서 사랑에 빠진 사람 아니에요? 일국의 세자로서 그런데 반드시 지켜야 할 거기 합당한 도덕성과 책임의식 같은 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 제대로 조율하지 못한 채 언제나 결핍 아니면 과잉 쪽으로 떠돌았다는 것. 이렇게 얘기할게요. 양령대군은 담을 넘어서 또 다른 삶을 찾아 나선 통쾌함을 역사에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예, 괜찮은데요? 괜찮나요? 예, 오늘 뭐, 시작을 이제 담 넘는 얘기로. 저도 그 양령대군을 끝까지 옹호하는 입장에서 네. 어쨌든 양령대군은 만약에 왕이 되었다면 슈퍼맨 같은 업적은 올리지 못했겠지만 정상적인 군주로 살 수 있는 최대한의 능력을 보였을 것이고 조선의 군주들 가운데 가장 그 캐릭터가 독특한 네. 왕이 되었지 않았을까 싶은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독특한 군주였을 것이다. 결국 뭐 저는 양령대군은 조선 최고의 전성기 세종시대를 연출한 최고의 조연이었다. 결국 이 세종이라는 시대에 정말 양령대군의 등장이 훨씬 더 빛내게 해주고 또 이 양령이 그 세종시대, 세종을 상당히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다라는 거죠. 네. 만약에 양령대군이 어떤 정치적 변란에 휩쓸렸거나 뭐 역모 사건 같은 게 일어났다면 세종도 정말 마음껏 정치를 펼치지 못했을 겁니다. 왕의 형이 살아있다는 건 자칫하면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었는데 그렇죠. 양령이 처신을 잘했으니까 그게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네. 그래서 세종의 네. 정말 전성시대를 연출했던 그렇습니다. 정말 최고의 조연이었다. 네, 비운의 왕세자였지만 정말 그 시대를 정말 조연으로서 네. 훌륭한 또 결과를 낳게 해준 양령대군의 삶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그 왕위를 이어받은 충령대군 세종대왕의 이야기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세종대왕 얘기 예, 공부 많이 하고 오셔야 되겠어요.